국토교통부와 전현희 의원실에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도 명절에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개정안에는 설날과 추석 같은 명절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. 또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. 통행량 등이 협약 내용과 달라진 경우엔 정부가 통행료 인하 등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개정 법률은 1년 뒤에 시행됩니다.